네, 안녕하세요. 주식 구견인 문견우입니다. 선생님도 안녕하셨죠? 네. 오늘은 블루콤이 또 이제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블루콤에 대해서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오늘도 서포터즈에 가입해주신 행복포크님, 해피바이러스님, 그 다음에 SH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뭐 경제 인사이트 이거를 갖다가 많이 안 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좀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가 책 열심히 읽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블루콤 들어가기 전에 다이나믹 디자인 어제 계속 비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어저께 분명히 이런 종목 오른다고 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다이나믹 디자인, 다이나믹 디자인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강좌를 하고 나서도 빠지면서 여기서 전환사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모습, 맞아, 그리고 모았다고 제가 꺾을 수는 했잖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최대한 매집을 했고 여기서도 알게 모르게 매집을 했겠죠. 그래서 올리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것들은 차익을 보는 겁니다. 어떤 것과 함께 EV와 함께 플러스 리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매집됐던 사람들, 아까 필라델피아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보겠죠. 그래, 올릴 수밖에 뭐 사실 없다니까. 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어저께. 뭐 사실 이건 추천드리기도 애매한 건데, 그래프도 뭐 제가 생각하는 그려드렸구만. 건뭐 항상 그려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2억씩 탄력을 받았다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 한번 하면은 버릇이 되니까요. 왜? 한번 하면 버릇되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빨리 오면 끝나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거 당연히 올라가죠. 제가 뭐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EV나 코리아 SE나 영상 다 가서 보세요.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다니까요. 근데 어제 댓글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언급만 하면은 뭐 80%, 90% 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아유, 그런 분들은 뭐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던가 뭐 어쨌든 각설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자, 어쨌든 블루콤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사지 말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블루콤 같은 거는 사면 안 된다. 블루콤 영상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거뭐 핫다 가는 거 잡았다가 골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더 갔죠. 그리고 뭐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좋아져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좋아요. 한계 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나쁩니다. 뭐 유볼도 많고 그다음 부채 비율에 당좌 비율은 적정하죠. 거기서 이제 지금 BPS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와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아, 이렇게 하한가 갖는 거는 우리가 이유를 모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이유로 말씀을 하나 드렸던 게 있었죠.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정도는 이제 뭐좀 이따 차트 보면 알겠지만 그때 가서 사실 얘기하죠 뭐.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은 830억 원 정도예요. 830억 원 정도. 자, 처음에 하한가 갔을 때 모건 스탠리가 16만 주를 던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34만 8천 주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주식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데 이렇게 외국계 기업이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하한가 만들고 그다음에 오늘도 폭락을 만드는 거죠. 자, 어느 순간 블루콤이라는 회사에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6월 29일 날짜를 오늘 좀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등장을 딱 하더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동 유명하죠. 잘 사는 곳으로 천안에. 그리고 직업을 보니까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아니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원입니다. 그냥 회사원인데 대량 보유자예요. 와, 이제 한 기업에 대량 보유를 할수 있는 회사원 대단하다. 슈퍼맨입니다, 그죠? 자, 보유 목적을 갖다가 경영권 역량으로 처음에 가져왔어요. 소수주주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무상증자를 300% 해놓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200억 정도 해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차등배당해라. 이익잉여금이 1200억이 넘는데 무차익 경영인데 주주 환원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은 틀린 말 아니에요. 2050억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매출액이 약간 안 좋긴 해요. 왜냐면 이 회사가 그 블루투스 이어폰 이쪽인데 그 주로 상대하는 곳이 LG전자예요. LG전자였는데 LG전자가 휴대폰 쪽으로 사업부를 포기했죠. 포기하면서 당연히 매출액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부 변동 내용을 봤더니 이 김용욱이란 분은 최근까지도 9월 30일까지 9월 23일까지도 계속 매수를 했어요. 변동 내역 보시면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보면은 58만 주 정도 가지고 58만 주.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이상하죠? 알깔합니다. 취득단가 보시면은 최고로 높은 거는 한 99만 2700원 정도. 그러면 이게 계속 단가를 낮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57만 주가 여기 있는데 57만 주의 평단가는 대략적으로 뭐만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은 거의 주가가
4,800 얼마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4,800원이니까. 이거 차입 없이 무차입으로 샀다면은 버틸 수 있겠지만 과연 그랬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주식 등의 대량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주식 보유 비율이 13%가 사라집니다. 자, 동업 해제, 단순 투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57만 주, 뭐 8만 주 요 정도에다가 170 빼고 나면은 한 120만 주가 있는 건데 요거는 다른 사람 특수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수 관계자. 요 특수 관계자를 좀 더 보자고요. 특수 관계자를 좀 더 보면 동업을 해제하는 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18번까지는 친인척들이, 친인척들. 그리고 뭐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있죠. 국적이.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19번부터 아래에 뭐 58번까지 있었어요. 58번까지. 여기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는 공동 보유자입니다. 근데 재밌죠? 뭐 친인척이야? 다른 곳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 공동 보유자를 보시면은 정체성이 없죠. 다 돈이 많은 지역이긴 한 것 같은데 보면은 전국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전국구인 사람들이 모여서 작전을 한다? 의기투합해서 한 회사를 조진다?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틀리니까 여기 있는 공동 보유자들은 동업관계를 해제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지역구가 다른 사람들이 동업관계자가 생길 수 있는 채널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소설 한번 써보자면 첫 번째 부동산 떴다방. 충분히 가능하겠죠? 부동산 떴다방에서 부동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투자 조합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 같은 채널, 이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한번 역순으로 가보자고요. 과거에 21년도 3월 달에는 블루콤이라는 곳은 외인 지분율이 거의 2%대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여기 주가 보시면은 7,000원대였거든요. 7,000원대였는데 어느 순간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10,000원대로 올라왔어요. 거의 한 50%가 올라왔죠. 그러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을 때 외인 지분율이 등락이 확 빠져요. 확 빠지고 다시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외인 지분율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리고 최고로 주가가 높았을 때 12,100원이었을 때 여기에서 치면 12,100원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에서 있었을 때는 보유 지분율이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요. 빠지기 시작하면서 외인 지분율도 함께 감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오늘자로 보면은 오늘 외인이 이만큼 던지면서 보유율이 이제 2%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외인 지분율이 외인 지분율이 여기서 네가 나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번에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CFD 반대매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격대에서 한번 크게 외인이 던졌고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여기에 있는 두 배를 던졌잖아요. 두 배 곱하기 두 배를. 그런데 모건스탠리나 기존에 있었던 해외 투자자들 외인 지분이 10%가 들어온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 코스닥 상장 종목들을 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관련 섹터 중에서도 매출액이 상당히 크지 않으면 외인들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건스탠리예요. 얘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애들이. 모건스탠리의 펀드매니저가 저러고 얘기할게요. 스탠리 펀드매니저. 부장님, 존 FD 부장님, 제가 이 블루콤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시총이 1,000억이 조금 넘는 회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LG전자가 LG전자에 블루투스를 납품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리고 LG전자가 블루투스를 이제 전화산업을 갖다가 접긴 했지만 우리 여기 한번 10% 정도 지분을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존 F 그 사람이 오케이 너 일로와 그러면서 발로 차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외인 지분율은, 특히나 시총이 낮고 매출이 나지 않는 회사들은
거의 다 검은 머리 외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CFD를 이용한 그 차익 결제만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요거 한번 말씀드렸죠. 지워야 되겠네. CFD라는 거는 차익 결제를 하는 대신에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데 그게 다 외국계 회사입니다. CFD 결제를 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전문 투자였을 때 매수를 걸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 주문을 갖다가 증권사에서 외국 기관을 외국 증권사로 보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들은 커미션을 먹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생은 외국 증권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CFD 자격이 기준이 있는데 저처럼 펀드 매니저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사에 1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게 나옵니다. 전문 투자자가. 그리고 이제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뭐 변호사나 사짜 가지고 계신 사람들 자산 충족이 일정하게 되면은 요게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아까 회사원이었던 김용옥 그분은 전문 투자자로서 요거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계된 나머지 분들도 자금으로서 투자를 했을 경우가 높고요. 자, CFD 여기 한번 다시 나오죠? 일종의 총수익 스왑 거래다. 뭐 이렇게 레버리지 차입을 일으키고 매매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정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40%의 증거금으로도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으며 최대 종목의 10배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분석했을 때 그 구간에서 나왔던 거죠. 근데 오늘 시장을 더 버티지 못하니까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부동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블루콤이라는 이 회사가 830억 규모의 서초구 건물을 갖다 양수를 할 결정을 했었어요. 양수를 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데 엄청나게 좋은데라 가지고 그 부동산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아마 손실이 없을 겁니다. 여기는 임대가 안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서초동 이것도 있지 그 다음에 롯데몰도 있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위치 보세요. 와 서울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교대에서 여기에 이 건물 1층에 스타벅스 있는 이 높이에 있는 건물이면은 지금 자산가치로 하면은 막 830억이 아니라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떳떳하게 들어갔다기보다는 물려있는 주주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에 탈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하는 경우가 가능성이 크지만 떳떳한이 아닐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주주 명단에 모든 그 주주들이 사는 곳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이런 거면은 한 번 정도 의심해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권이 경영진이 그 최대 보유 50%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경영권 방어가 엄청나게 쉽죠.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왜 주주를 위해 가지고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왜 경영진은 그렇게 애매하게 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경영권 방어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여기에 나오는 거 배당만 먹고 살아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회사하기 귀찮아서 넘긴다고 하면은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프리미엄 받고 그냥 팔면 됩니다. 굳이 이거에 대해서 뭐 주가 부양을 하니 많이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게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는데 더 싸잖아요. 왜 최대 주주가 주주를 위해서 뭔가를 환원을 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5천원일 때 지분율 10% 더 넘겨가지고 우주방어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만원일 때 지구방어 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5천원일 때죠. 그럼 지금은 더 빠지면 빠질수록 이 김종규라는 사람은 자기 입지가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 김영욱이라는 사람은 끝났죠. 친인척 빼고 다 도망간 거예요. 모종의 뭔가 관계가 있었겠죠. 회사 측에서 따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좀 어느 정도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봤자 27% 정도의 비율로는 유통주식수 싹 다 걷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랑 못 이겨요. 우리한테 못 이겨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사러 다닐 때 우리가 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뽀찌 드릴 테니까 협업관계 끝내세요. 요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CFD를 갖다가 아까 있었던 특수관계자들이 다 쓴 겁니다.
공동협회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갭투자 실패하는 거 되게 많죠. 뭐 깡통전세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단본매매 반대매매 다 걸려가지고 작살이 나는 거예요. 물론 주가에 대해서 폭락하는 것도 있고. 이두 가지가 아마도 이 블루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끝났죠.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 주가를 갖다가 누가 올려주겠어요? 그 주가를 올려주려는 사람이 자세히 안 보이니까 이 김용웅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만 원대의 평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신용 얼마나 썼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지만, CFD 썼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지만, 뭐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단기간에 그거를 갖다가 뭐 매수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 왜냐면 제가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고, 주가가 등락이 있을 때마다 외인들은 보유 지분이, 주가가 빠지면 보유 지분이 확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보유 지분이 늘어났다. 그러면 레버리지가 충분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차익대를 실현하고 나오고, 지금 차익대를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요 함께 뭉친 다음에 이 담보 비율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 주주총회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요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죠. 자, 불금 차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얘들이 그 만약에 신규 주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량의 5% 이상 되면은 공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특수관계자를 다 합쳤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갑자기 얘들이 6월 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6월 달에? 6월 달에 25% 정도의 지분이 있으니까 이걸로 뭔가를 해서 한다. 우리가 회사에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사이에 매수를 하려면 그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얘들이 적어도 그 가지고 있었던 25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려면은 이 정도로 와야 돼, 이 정도. 이 정도로 와야 돼.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하더라도. 요까지 해도 600만 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아마 요쯤에서 물린 애들끼리 요 폭락 떨어졌을 때, 요때도 반대매매 좀 나왔을 거고요. 다시 어떻게든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좀더 올릴 생각을 했는데, 주가를 올리기엔 이제 돈이 좀 딸리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부담, 그 손실 난 사람이 많았을 테니까. 그래서 회사 측에 요 부분쯤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조금 더 위험해지기 전에 주가 뭐 무상증자 아니면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주주환원을 해라. 그러면 최근에 무상증자를 갖다가 한다고 얘기를 했는 회사들이 거의 주가가 100% 200% 갔잖아요. 요걸 노린 것 같은데, 아마 회사 측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50% 정도 지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관계자들 이제 꼬셔가지고 그냥 아 적당히 해서 먹고 나가세요. 제가 좀 어느 정도 봐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띄웠을 경우 가능성이 높아요. 요 정도에서 딱그 정도 사이즈 나오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상한가는, 그리고 이 상한가에서 쭉 밀리고 요렇게 되고 다음 말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요거 받아준 측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모종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나, 그러면 한 45, 뭐요 정도 되는 건데, 뭐 특수관계자들 중에 몇명 정도 이탈을 하면 요 정도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좀더 버텼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여기서 반대매매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대매매 터지니까 첫날에는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어. 한 명이 쭉 빠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블루콤이라는 회사가 건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도니까 여기서도 또뭐 사고팔고 엄청나게 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었던 또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은 손실을 덜 보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변동폭을 막지 못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반대매매 작살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쯤에는 괜찮아요. 좀한 1년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부동산 투자 수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최하단을 갖다가 손절 금액으로 잡고 가버리는 거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10% 정도 되겠네요. 10%를 위해서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20%는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요 정도는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이건 안 돼. 이거는, 이건 이제부터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여기서부터 어디가 빠질지 뭐 이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기서 뭐 오늘
연상했으니까 내일 또 따상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얼마 못 샀죠 사람들 21만 주밖에 안된 건데 여기서 세력들이 가진 게 얼마겠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세력들이 가진 게 거래량만 봐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거 다 털어내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폭이 더 깊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블루콤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시초가에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시초가에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겠 하겠지만 요 손절가만 어느 정도 지켜주고 금액만 재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첫날에 요거 요렇게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둘째 날에 뭐 등락이 있든 말든 간에 그런 건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튕기는 거는 추가적으로 튕길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조정 기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도 블루코미 소설을 갖다가 한번 나름대로 써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동 사업자가 들어오고 단순 투자가 해제되고 그리고 특히나 경영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작전 치려고 하던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가 회사원, 뭐 이런저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결국에는 100번 중에 한번 그게 찾아와서 이제 고락게 됐죠. 그래서 항상 안심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제 제가 이거 그거를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좀 칸을 좀 줄일게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쨌든 간에 그 업종에서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 하락폭이 깊었잖아요. 여기 이 하락폭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추천한 것도 지금 가격대 다 따라왔습니다. 원래 가격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종목이 괜찮으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은 이게 원래 가격으로 바로 회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뭐 어떻게 가격대를 잡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의 가격대로 잡으셨다면 지금 나가 있는 종목들은 손실 난 거는 없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뭐 끽해야 마이너스 한 5에서 3%요 정도인 거고요. 안정적으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만 보시면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신다면은 절대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거 없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블루콤 이거는 제가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설정해 드린 거니까 상관없고. 야, 이런 거는 진짜 제 입에서 나갔다 올라갔다기보다는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롭죠. 왜냐면 내일 이거 시초가에 이렇게 박살 날까봐 여기 오늘 산 사람들은 두려울 거고 올라간 사람은 더 좋은 거고 이런 것들처럼 제가 이거 섹터 돌려 먹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WI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관련된 EV 관련된 EV 첨단 소재 관련된 이쪽이 또 오르잖아요. 얘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이걸 갖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EV 첨단 소재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사람들이 여쭤보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아래로 떨어질 때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 위로 올라갈수록 비중을 줄여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모르죠. 여기서 또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잘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위험한 리스크 있는 거는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학원비 정도로 저에게 좀 안정적인 투자를 갖다가 저와 함께 진행하실 분은 다시 여기 있는 영상에 참여, 그 번호로 문자 참여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 금액대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잖아요. 저렴한 편이니까 이제 나중에 또 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00명까지만 그 가격으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 가격에서 1.5배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분이 만약에 결혼이 생긴다. 그럼 뒤에 분을 땡기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하시는 분은 장기간 저렴하게 계속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지나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나 뭐 몸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자본주의니까 경쟁 이차는 당연한 거고요.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이용하셔서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은 주말이네요. 주말이니까 주말에 뭐 괜찮은 영상 있으면 올리는 걸로 하고 아니면은 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경제 인사이트 밝히는 그 채널 가입해주신 분들은 제가 주말에 그 관련된 도서나 이런 것들 읽고 축약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